아주 가끔 합니다. 아, 그럼 출근하려면 운전해야죠. 하죠. 근데 할 만큼만 먹어요. 그죠? 운전할 수 있을 만큼. 뭐 평소에는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 거의 매일 하는 편이에요. 네, 자고 일하면은 거의 다 깨고 물 한잔 먹고 어차피 다음날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뭐 술이 깰건 안 깰건 어차피 자고 일어났으니까요. 운전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위험한 술버릇 3입니다. 오히려 술 마신 직후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이 확실해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술이 다 깼겠지라고 생각해 버젓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술을 일정량 이상 취할 정도로 마셨다면 몇 시간 잠깐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은 다음날 아침까지 체내에 남아 운전자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숙취운전이 바로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할 경우 무조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전날 마신 술이라고 우겨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 성분은 대체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모두 없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주량도 소주 2병 이상이라는 5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실험에 참여. 각각 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후 다음날 아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볼 텐데요. 자, 과연 체내에서 알코올이 사라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참가자들. 참가자를 따라온 아내와 여자친구도 같이 분위기를 맞춰주는데요. 별 무리 없이 술을 쭉쭉 마십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해지는데요. 새로운 안주가 나오자 술까지 치며 좋아하는 참가자들. 술을 좋아하는 주당들답게 아직까지는 거뜬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술을 마신 참가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소주 두 병을 마신 50대 참가자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 20대 참가자는 0.108%로 역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밤 11시, 두 사람은 동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안전을 위해 안전바까지 올려주었습니다. 7시간 푹 자고 난 아침 6시 참가자들을 깨워 다시 알코올 수치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제작진 목소리에 잠에서 깬 참가자. 곧 정신을 차리고 술에서 다 깬 듯 머리 모양까지 점검하며 검사실로 걸어갑니다. 과연 7시간을 푹 자고 난 아침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는 0.067%나 나왔습니다. 그럼 20대 참가자는 어떨까요? 20대 참가자는 7시간 후는 물론 9시간이 지난 아침 8시까지도 그 수치가 0.073%나 나오며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아, 말이 돼요? 간단한 집중력 테스트를 시켜봤는데요. 당황하며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아직 숙취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술을 마신 지 9시간이 지나고도 체내에 알코올이 가득 남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본인이 느낄 때 술이 다 깼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 간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넉넉하게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판단력 장애, 주의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반응 시간 지연을 일으켜서 운전을 할 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숙취 운전이 졸음 운전을 일으켜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오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평균보다 적게 나가거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일 때는 이 알코올 분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남성보다 술에 빨리 취하기도 하고